뉴델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장창 최재필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부동산 투기로 얼룩져 가는 것, 이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만 무려 25번, 5차례였는데요. 모두 역효과만 불러왔다고 감히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와장창에서는 오늘 부동산 투기 공학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긴급 진단해보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는요, 오늘 세금의 배신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고요. 현직 세무사이시기도 한 고려대 조세정책대학원 송경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예. 오늘 이슈 와장창 첫 출연이신데요. 예.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저번에 그 황보성의 여행께서 나오는 그 촬영물 잠깐 봤는데 저품격을 지향하시는 방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조세정책은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가장 저품격으로 이야기해야만 가장 시청자들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뭐 동의를 해서 출연을 하게 됐고요. 예.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 조세 정책을 치유하지 못함으로써 네네네. 발생되는 현재의 어떤 왜곡된 경제 현상과 사회현상을 진단하는 데 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네. 먼저 말씀을 드려야 제가 잡혀가지 네. 않겠죠. 예. 교수님, 제가 시청자분께 말씀드린 거는 세금의 어떤 절세라든지 아니면 이 세금의 어떤 잘못된 정책적 대안,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해안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제가 교수님 오시기 전에 교수님 책을 제가 이 책인데요. 한번 잠시 봤습니다. 세금의 배신이라는 책인데요. 목차가 상당히 이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사례 위주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참 재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 제목이 정말 직관적입니다. 세금의 배신. 저도 배신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 이 책 제목을 현재 LH 사태와 약간 치환하면 LH의 배신도 되고, 그죠? 맞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외쳤는데 현 상황에 또 대비해 보면은 문재인의 배신도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은 정말 책 제목을 아주 잘 지신 것 같아요. 이 책 속에 잠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 틀 안에서 우리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엽적인 어떤 세금의 현상을 가지고 현재 경제 상황 전체를 뭐 통제한다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우리 소득 주도 성장의 어떤 첫 출발으로 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 부채의 어떤 남용, 과용 이런 부분이 현재는 뭐 우리 시장에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렇죠. 제 책에서도 뭐 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과다한 어떤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어떤 저소득층이나 경제학자들에게 어떤 상당한 복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죠. 어떤 자산 가치의 괴리로 통해서 경제적 격차는 더욱 더 커진다. 그래서 고통을 준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달콤한 것과 씁쓸한 것은 항상 동시에 같이 온다. 그렇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인으로서 전체적인 국가의 틀에서 우리가 좀 경제를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세가 어떤 경제의 어떤 기착과 정돌을 통해서 역기능 또는 순기능을 담당하는지, 그걸 전체적인 틀에서 적었고요. 결국은 과다한 세금은 결국 국민에게 배신으로 다가온다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세금 내기 싫습니다. 최대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죠. 하여튼 교수님 오늘 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세금 관련해서 드릴 건데요. 모셔가지고 거의 고정으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자주 들어와서 한번 남기시면요. 또 질문을 남기시면 교수님께서 여건이 되시는 한 최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요. 거의 진짜 이 투기 공화국 막 도박장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이게? 뭐 계속 우리 부장님이 문재인 정부를 깔고 그렇죠.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저는 아주 객관적인 스탠스로 지금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의 마켓 프라이스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현 정부 또는 우리 시장 여름이 공급이 부족해서 이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죠. 매우 혼돈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사실은 수요라는 게 실질 수요도 있지만은 우리가 투기 수요, 불안 수요, 가수요 그렇죠. 이렇게 경쟁용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시장이 불안하다 보면 가수요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러면은 왜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데 가수요가 생기냐면은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예측을 하는 거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공급을 제한할 것이고 네. 또 시장 규제를 통해서 조세를 통해서 사회 교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이 서면은 가수요가 생기죠.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 실무 경험을 한 20년 했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이제 우리 학교생 이론보다 누구나 잘 알고 있거든요. 불과 뭐 5, 6년 전만이라도 어떤 말이 또 돌았냐면은 화폐 개혁을 할 것이다. 그럼 빚 있는 사람은 좋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물 자산을 가져야 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네. 저는 이런 소문을 한 3, 4년 전부터 들었어요. 네네.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투입된다면 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우리 주택 보유율이 주택 보유율이 보급률하고 보유율이 틀린데요.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 100%라 본다면 보유율이 한 50%입니다. 그렇죠. 미국이나 OECD 국가들 뭐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자가 보유율이 50% 수준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주택가격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가수요가 없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수요를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으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정책 중에 하나다. 네. 그것이 실패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아시겠지만 25차례나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런 거나 이제 세금 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불안 심리를 더 좀 강화시켰던 그런 요인으로 해서 집값이 잡히지 않고 상승한 그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충분히 뭐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뭐 전 세계 조세 체계는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소득세 뭐 소득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세 또 우리 개인 소득세 또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우리 부동산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면은 그 차익을 우리 조세 체계 내에서 법률로서 규정을 해서 환수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정상적인 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보유세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과세하는 게 이제 납세 의식 정도가 뭐 우리 OECD 국가들만큼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심플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취득 단계 네네. 진입할 때 입장료를 받는 거죠. 뭐 1%에서 4% 그리고 나갈 때 엑시트 비용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비용을 받지 않았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그렇죠. 들어와서 차익을 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가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중복적인 세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25차례 정도의 어떤 정책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세금 강화 등을 발표했는데 외집값이 잡히지 않고 상승해서 외집값이 잡히지 않냐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인데 그렇죠. 이 공급은 빵처럼 뭐 내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 정책적으로 장기간에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저는 모든 원인은 소득 주도 성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중위임금 평균 대비 가장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국가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제도는 그리스나 뭐 베네수엘라 정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발생하는 게 반드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다음 부동산 급등이거든요. 그런데 소득 양극화의 침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다음부터 이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 보통 이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어떤가 하면 조세의 징벌적 세금입니다. 일단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해서 어떤 가진 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구현함으로써 어떤 사회 현상의 소득 격차를 치유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부동산은 재화로 따지면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입니다. 네네네. 대체재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공급이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장용으로 비탄력적이란 말은 정가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기면은 그 부동산 세금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월세가 누른다거나 그렇죠. 두 번째 전세 가격이 상승된다거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가가 안 되면은 그 자체 프라이스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증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이번 주가 난리가 났죠. 지금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19% 정도 19.정확하게 0.8% 상승을 시켰는데요. 이제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조세 저항이 상당할 거라고 일부에서는 또 이야기도 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뭐 정부에서 시키면 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부장님은 집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래, 집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이 보유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다르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학교 교수로서 매우 객관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겠다. 그럼 제가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으로서 객관적으로 와장창 문재인을 깨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보유세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 생활도 잠시 경험을 해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은 과거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마음껏 사도 되죠. 조세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엑시트 할 때만 어떤 세금을 내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의 국가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보통 OECD 국가들 뭐 예를 포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주택 가격에 보유세는 뭐 2%에서 3% 됩니다. 굉장히 커요. 만약에 미국에서 10억의 집을 산다면 매년 보유세는 한 3천만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어야만 주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투기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세금 보니,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 진입은 굉장히 쉽죠. 취득세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아주 심플하게 단일 세율로 그렇죠. 15%, 20%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유세는 과거에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유세는 OECD 국가 수준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취득세도 높고 보유세도 그렇죠. 높고 양도세도 높고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삼중과세죠. 삼중과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세 형평성이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외국 사례 얘기하셨으니까 외국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잠깐 좀 어떻게 부동산 세제를 좀 설계를 하는지 좀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일단은 부동산 세제 설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이전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거 이전. 예컨대 지금 양도소의 소득세를 굉장히 높여버리면은 팔지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취득세율도 지금 4%, 8%, 12% 3단계로 과세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기에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주거 이전의 제한이 오는 거죠. 공산국가네요. 저 일단 객관적인 스탠스로 조세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부장님이 자꾸 이런 쪽으로 끌고 가시는데 세금으로 공산국가를 만드는 뛰어납니다 문재인 정부. 저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조세 정책적으로 좀 실기를 하지 않았나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맞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유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그게 주택 가격에 안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갑작스럽게 주택 가격이 뛴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부도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어떤 주택 다주택자들이 이런 차익을 그냥 세금을 적게 과세하고 엑시트를 시켜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불로소득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또 중과세율을 과세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진입 장벽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 취득세는 부득불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또 보유세는 또 나가게 해야 되니까 과세를 해야 되니까 모든 그렇죠. 세금 정책이 지금 얽혀져 버린 거죠. 그럼 얽혀져 버리면은 풀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엑시트는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가산율이 무려 30%입니다. 3주택은. 그럼 지금 최고세율이 45%이지 않습니까? 30%는 75%예요. 그렇죠. 그 주민세까지 합치면 82.5%죠. 남는 게 없어요. 더 손해죠. 이자 내고 보유세 내고. 그런데 또 이 미국 같은 경우 재밌는 게 보유세를 내면요. 그 냈는 금액은 소득 공제 때 디덕션을 해줍니다. 그렇죠. 공제를 내주고요. 세금 공제. 이제 미국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유세라기보다 재산세 개념입니다. 그렇죠. 지방세 맞습니다. 개념인데 뭐 소득 공제를 내주고 또 대출 이자도 소득 공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더블 택세이션 이중과세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이 그렇죠. 과세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양도차익이 100% 넘는 부분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제 양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죠. 그렇죠. 내가 5억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뱉어내야 된다니까.
그 부분하고 좀 세금에서 연관시켜서 보면은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씨가 되게 예.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면요. 헨리 조지 예. 책을 진보와 빈곤이라는 예. 이게 1879년도에 출간된 겁니다. 이 책에서 이제 좀 따와서 단일 토지세 이야기를 하면서 예. 보유세 강화,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떤 분은 지금 21세기, 22세기죠. 이제 22세기 앞두고 19세기 사상가를 뜬금없이 소환해가지고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전문가시니까 예. 유 씨 주장을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 아, 예. 뭐 하여튼 제가 그게 뭐 언론에도 하면 유시민 네. 뭐 이사장의 헨리 조지의 어떤 토지 단일세 부분을 반박한 기사를 네. 한번 적은 적이 있는데 아, 네네네. 사실 뭐 고전적인 경제 이론이라도 뭐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경제 이론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헨리 조지는 이제 1800년도에 미국 경제학자입니다. 약간 사회주의 개념이 있는데 네네네. 사회주의 경제학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 토지를 접근하는데 그렇죠. 이제 토지가 모든 어떤 자본의 어떤 불균등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노동은 신선한 거다. 그래서 네네. 노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토지 자본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를 하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에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이 뒷받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상이 있는데 이분들은 조세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헨리 조지가 주장할 때는 네. 단일 토지세 네네. 외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세만 과세하고 다른 세 과세하지 말자 했는데 지금 현대 와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인컴택스 쪽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과. 헨리 조지가 지금 죽어서 그렇지 지금 깨어났다라면은 그렇죠.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건데 세금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100배가 더 늘어났으니까 지금 하나 얘기했는데 네. 새로운 경제 이론을 지필을 탈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네. 유시민 씨나 오늘 추미애 씨 뭐 언론에 기사를 냈던데 그런 세금을 단순히 어떤 사회적 개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의 권한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네네. 단순히 옛날 고전적인 감성적인 세제 이론을 끌고 와서 세상을 호도하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저는 아무리 객관적인 방송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기는 동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유시민 씨가 말한 헨리 조지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세제를 전혀 모르는 아주 무식한 소리다. 이래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다음 방송 때는 유시민 씨를 초청해서 3자 대면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들은 네. 유시민 씨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연락하셔가지고 네. 뭐 3자 대면을 뭐 조만간에 좀 하도록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우파냐 좌파냐 그걸 떠나서요. 맞는 이야기냐 틀린 이야기로 따져서 가야 되는 거지. 우리 맹큐의 경제학 최근에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네. 전형적인 바이블 경제학서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근데 수요 공급의 원칙을 국가가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시장 경제 아니에요? 네,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맞습니다.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 조항입니다. 그렇죠. 참 정말 송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게 부동산이든 뭐든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좀 갑니다. 어찌됐든 뭐 너무 과열되다 그러면은 정부가 조금 개입할 부분이 예, 있지는 있겠지만은 기본은 시장의 원리대로 흐름대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제나 이런 걸 다 막아놓고 엑시스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이런 난리가 나는 건데 좀 예. 단어를 정화해서 예.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난리 나는 건데 이런 방송인 줄 모르고 참여를 했는데 아주 원색적이고 저희들은 과격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바로 깹니다 그냥. 예. 교수님 아까 부동산 문재인 정부 부동산이 25차례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찌 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네. 그죠? 실패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국은 정책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조금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예측 가능성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다 막 틀어 막는 쪽으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항상 뭐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의 예. 가장 잘못된 부분, 그렇죠. 뭐 이걸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뭐 가장 오류가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품이다 보니까 어떤 징벌적 세금을 통해서 그걸 교정가세라 그럽니다. 네. 뭐 지휘하는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겠다. 이런 이게 정책적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기준시가를 막 올려요. 공시지가. 이게 네. 시장에 적정한 가격이니까 기준시가를 올해도 19.52% 올렸죠. 네. 오늘도 뭐 신문에 보니까 난리가 났던데 네. 이 기준시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가의 기준시가의 중간에 쿠션 구간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만 부동산이 하락할 여분이 있는 거죠. 완충지대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완충지대를 없이 90%까지 끌어올리면 이 90% 가격은 국가가 담보해 주는 가격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토지 보상이나 모든 보상 가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가는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세금이 부동산 가격이 높다면서 기준시가를 올리고. 그렇죠. 그렇죠. 또 기준시가 올려서 세금 더 거두고. 이 서로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충되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식이 보유세를 과세할 때는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네. 그 취득가액은 매매 계약서에 찍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럼 만약 기준시가로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이 2%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네네. 직전 연도 2% 이상을 못하게. 이 주택 공시가액을 올리지 못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아주 세금이 예측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어느 정부든 예. 그 세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요? 이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네. 자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살까요? 내릴 걸로 생각하면 서로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거고 또 이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우리 젊은 층들이 영끌을 해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진정이 되고 있지 않는데 네. 이런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네. 요소를 잡아야 될 거냐면은 세금도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인 불안한 가수요가 굉장히 뭐 작용할 것이다 봅니다. 네네네. 그리고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 그러다가 최근에 공급을 하겠다고 뭐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도관이 터지듯이 뻥뻥 터지면서 그 지역에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저기 아까 그 교수님 쓰신 책을 제가 좀 봤을 때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예. 이런 예. 게 단어가 있더라고요. 예. 어찌 보면은 국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에서는 어떤 단위가 크고 그리고 추진되는 속도가 늦다 보니 어떤 정보의 리킹이 아주 쉽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LH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 아닐까 싶은데요. 보면 예. 어떻습니까? 지금 LH 사태가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예. 솔직히 내부 정보 빼가서 집 사가지고 돈 올렸다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랬다가. 아 맞습니다. 예. 지금 근데 정부는 지금 전수조사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뭐 투명하게 하겠다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걸 안 믿어요. 청와대 한 일주일 조사가 없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 믿지 않거든요. 예. 그 뒤로 지금 계속 또 튀어나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예. 세무 전문가로서 예. 이 투기자들을 좀 골라낼 수 있는 아주 속가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니 뭐 글쎄요. 뭐 일단은 우리 공유지 비극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뭐 공유지라는 것은 어떤 주인이 없는 땅에 네. 그렇죠? 어떤 공유자 쉐어링을 하는 사람들이 네네. 어떤 주인의 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 공유지가 망가진다는 경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약간 다른 개념이 있지만은 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네. 우리가 개발할 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 위반자로서 도덕성과 어떤 책임감이 없이 사회적 네. 소명 없이 그죠? 아, 내가 이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적인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고 네네.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소명의식만 있으면은
그런 어떤 내부 정보가 새는 걸 충분히 저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LH 공사에 들어가면 너 부자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네. 지금 내부 정보로서 걔네들이 집을 사놓고 기준시가를 올리면은 보상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원가가 높아지고 그렇죠. 시장가격이 높아지고 이런 경제 이론이 굉장히 쉬운 메커니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죠? 어떤 문제 때문에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처럼 네. 정의를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투기자로 몰아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버리고 또 고쳐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뭐 몰아가고 있는 뭐 그런 측면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아까 두 번째 물어본 거는 이 투기꾼들을 속아낼 수 있는 아주 좀 절묘한 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저한테 맡겨주시면 한 달 만에 끝내죠. 한 달 만에? 야, 한 달 만에 끝냅니다. 야 진짜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 잘 들으셔야 돼. 보수 진영에 송 교수님 송경학 교수님 모시고 특위 만드세요. 만들어서 한 달 만에 이 사태 마무리 짓겠답니다. 끝낸답니다. 전문가시니까. 아, 자, 왜 그러냐면 그 이유도 좀 들어보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 네. 공개합니다. 이유. 네. 자,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토지대장을 보면은 네. 그 정보를 듣고 산 사람이 최근에 사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토지 대장을 등기부 등본을 보면 거래 금액이 다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찍히도록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그 사람만 속관해서 국세청 소득 데이터베이스만 끌고 와주면은 거의 자금 출처는 더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 투기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명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첫째 골라내는 것은 차명으로 했으면 자기가 불안하겠죠. 그럼 대부분 등기부 등본에 건조당 설정인데 가등기를 해놓습니다. 아, 건조당. 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등기. 네, 그것만 일단 골라내고요. 야, 오늘 이거 듣고 기자들 열심히 뜯어보겠네 이거. 자, 두 번째는 네, 네. 법인 명의로 산 거. 불안하니까 법인으로 주주로서 들어가서 아. 법인 명의로 산 거. 그 주주 명부를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법인은 거의 가족 회사 뭐 이런 가능성이 크겠네. 가족 법인 아니죠. 법인이라도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쓰리 쿠션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인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복잡하다. 예, 아니 뭐 간단합니다. 예. 일반인들은 복잡해. 예, 일단 법인 명의로 등기 등본 된 거 두 번째 골라내면 됩니다. 예. 법인 명의 등기부 예. 우선 속가내고 예. 두 번째 방법. 예. 그러면은 다 밝혀낼 수 있다.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방법. 예, 큰 금액 위주로 해서 상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자금 출처 조사. 왜냐하면 국세청과 연관해서 이 사람의 어떤 소득 베이스 누적적으로 소득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자금 출처 소명한 내용 보내면은 뭐 금방 밝힐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대출이 많은 것. 대출 많은 것. 왜냐하면은 개발 정보가 없지 않고서는 그린벨트 지역에 그 많은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확실해야지 대출을 끌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네, 뭐 그것만 딱 골라내서 그죠? 하면 한 달 만에 저는 끝낼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조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없죠. 얘들은. 이건 뭐 조세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느 당이든 이렇게 투기를 하면은 그 조사하는 어떤 조사 기관처에서는 이런 방법대로 조사를 하면 자, 충분히 뭐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김종인 위원장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그 전수조사 의원 전수조사 그런 괜히 정치적으로 예? 뭐 그런 어떤 설왕설래 만들지 마시고요. 나왔네요. 딱 특위 만들어서. 조사를 딱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제 조사권이 국민의힘에 있지는 않으니까. 아, 네. 그거야. 정치권에서 이제 제1 야당인데 이것도 못하면 그냥 죽어야지. 제1 야당도 아니지 그건. 뭐 정당을 떠나서 일단 내부 정보를 통해서 국가 공익을 해친 거 아니에요, 그죠? 공유주의 비극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어떤 시장 가격을 높여서 우리 젊은층이나 또는 무주택자 또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어떤 계급론까지 등장하는 판에 참 황당합니다. 예, 이런 LH 내부 정보를 통한 물론 본인 친척들부터 해서 그 정보가 무지하게 샜을 거예요. 이 정부가 나올 때 했던 얘기 뭡니까?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아, 그렇죠. 결과는 이제 정의롭다라고 네.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공정 정의는 네, 네. 그 지금 현 정권의 어떤 그 청와대 권력 내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까지 그게 공정이고 정의인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까지 말씀은 그 정도 드리고요. 아무튼 송 교수님이
LH 사태 한 달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딱 네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근저당 가등기 확인해봐. 두 번째, 법인 무조건 다 때려잡아. 세 번째가 뭐였죠? 대출 많이. 아, 대출 많이 끌었는데. 그다음 네 번째가 뭐 최근에 매입한 최근에 어떤 시기로 예, 해가지고 가격, 예, 자금 출처 조사 맞춰서 자금 출처 거기에는 무조건 국세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세청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뒷처문입니다. 국세청의 소득 데이터 이게 핵심이네요. 그러면 아예 간단합니다. 요즘 뭐 강남에 자금 출처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구입한 자들의 자금 출처 조사는 일주일이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뭐 소득 금액 증빙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조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뭐 심플하게 뭐 그렇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교수님 네. 오늘 뭐 나오셔가지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부동산 지금 투기장이 돼버린 대한민국 여기서 어떤 세금 관련 그다음 정책 관련 어떤 대안을 조금 제시해주셨고 LH 사태 조기 종속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어떤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세금 세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얘기 있으시면은 조금 예.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일단 먼저 우리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이 부동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우리 사실 정책이란 것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정책 기반자들이 보이는 부분보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미칠 것이니까 그렇죠. 그걸 예지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뭐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능력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있어야 되는데 정책 위반자들은 근데 정책 위반자들이 이론적으로 또 공부를 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실물적으로 어떤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경제학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간은 네네. 누구나 다 합리적인 기대를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이기심을 극대화시킨다. 그런데 그 이기심의 극대화가 또 사회 경제를 돌리는 원동력이다. 네네. 이게 아담 스미스에 나오는 국부론의 그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왜곡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시장 경제에서 자율적으로 정화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또 그게 어떤 불평등이나 왜곡 현상이 벌어지면은 정부가 최소한 개입해서 그걸 교정시켜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사기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가가 너무 많은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면은 우리 또 경제학 전문용어로 크라우딩 이펙트 효과가 생깁니다. 네. 구축효과라 그러는데요. 네네네. 구축효과라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네들은 뭘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중에서 돌아갈 자금들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는데 네. 국가는 낭비 요소가 많잖아요.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계산을 못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굉장히 더뎌지는 이 크라우딩 이펙트 구축 효과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 조세나 경제 정책에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라. 그러면 시장에서는 자율적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왜곡된 시선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소득주도 성장은 정확하게 자본주도 성장이 있고요. 네. 임금주도 성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정확하게는 임금주도 임금, 성장이라고 그렇죠. 말을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자본주도 성장을 왜곡하고 있거든요. 이 자본주도 성장은 어떤 거냐면은 기업의 성장을 그렇죠. 일으켜서 어떤 기업의 성장력이 국민 전체 경쟁을 미치는 그 낙수 효과라 그러죠. 그렇죠. 그걸 발생시키는 거고요.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을 높게 해서 미의 어떤 수요를 창출해서 분수 효과를.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축이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어느 한 축만 중요시했을 때는 시장 경제는 굉장히 왜곡됐고 나중에 향후 전체적인 어떤 국민 전체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을 좀 균형되게 시각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경제 정책의 실패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결국은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이런. 뭐 그거는 뭐 제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보편화된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또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신 분들은 지금 중국 대사로 가 계시죠? 그렇죠. 예. 장하성 한 명도 있죠. 그 김상조 정책실장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예예. 예. 뭐. 저는 뭐 현 정부라서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요.
뭐 다른 정보 들었어도 아, 어떤 시장 경제 맞지 않으면 충분히 아유, 깔 여지가 돼 있고 교수님 교수님이라서 예. 아, 되게 조심하시는데 아 까도 괜찮아요. 예. 뭐 오늘 뭐 우리가 합의되지 않는 내용들이 막 튀어져 나와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시장 경제와 조세 정책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좀 뭐 시정적인 어떤 근데, 의견을 달래서 왔는데 근데 계속 문재인 정부 까는 이야기만 해서 국민들이 이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귀에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뉴스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전반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오늘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부동산 정책에서 세제보다 세금보다는 세금은 참 아리석은 방법이고 공급 의지, 공급, 시장 경제 원리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세금으로 시장을 어떤 교정하고 약간의 시장의 어떤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요. 보유세 폭탄 내렸죠.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 의견과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주택 공급은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공공재를 악용해서 그런 정보를 악용해서 자기들 이속 챙기게 급급하지 않습니까? LH 사태 이번 정권의 도덕적 해이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특히 서울, 부산 시민 여러분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이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폭발시켜서 표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정권이 바뀌고 자식들이 나중에 정상적인 국가에 살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저희 이번뿐만 아니고 이제 계속 부동산 세제 정책이죠. 세제 정책 전체에 대해서 송 교수님 모시고 계속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어떤 부분 조금 다음 이야기 시간에는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제 UBI라 그럽니다. 유니버스 베이직 인컴이라 그러는데요. 이 기본소득 그리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우리가 보편적 복지냐 또는 선별적 복지냐를 가지고 현재 우리 치열하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이게 어떤 게 좋은 정책인지 잘 몰라요. 네. 그러면은 또 원칙적으로 되돌아와서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국민 전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좀 논의해보고요. 네네. 또 어떤 정책이 좋은 건지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짚어가야만 다음부터 이런 정책에 대한 오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방 송경학 교수께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 지금 차기 대선의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좌파 진영에서 들고 나온 기본소득을 낱낱이 한번 분석하고 와장창 깨부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예.